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오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단식 열흘째의 조사를 받는 건데 검찰은 만약을 대비해 청사 안에 의료진을 대기시키기로 했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 단식 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현 정권을 군사정권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총칼이 영장으로 바뀌고 주체가 군인에서 검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전쟁만 남았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 중인 국회에서 수원지검으로 출발할 걸로 예상됩니다. 앞선 네 차례 검찰 출석 때처럼 지지자를 향해 정치 수사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현역 의원들에겐 동행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식 열흘째 출석인 만큼 지지자뿐 아니라 의원들도 다수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대북 송금 의혹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쪼개기 방법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청사에 의료진을 대기시키고 질문지도 긴 구성과 짧은 구성을 나눠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요일을 고른 건 황제 출석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 출석하는 데에 대해서 메시지 한번 주시고 있으시면. 그냥 나중에 답변 드리죠. 단식이 길어지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일 검찰 조사가 이 대표의 단식 지속 여부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SBS 백운입니다.